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저 떠오르는 건 어둠. 퇴근 후 딸깍 스위치를 켜면 부엌 한쪽에서 흐느끼던 아내의 얼굴과 다시 딸깍 불을 켰을 때 거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던 아내의 윤곽뿐이다. 냉장실은 하얗게 삭은 김치와 라면에 풀자마자 역한 냄새를 풍기며 흐트러지던 계란. 거실 바닥에 떨어진 갈색 고무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 뿐이다. 이따금 아내는 베란다 창문을 보며 동어 반복을 했다. 여보, 영우가 있는 곳 말이야. 여기보다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우가 있으니까. 한 번은 아내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10분 만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고, 나는 안 그러냐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고, 아이 잃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나, 자식 잃은 사람도 시시코너에서 음식을 먹나, 무슨 반찬을 사고 어떤 흥정을 하나 훔쳐본다고 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과민한 거라 설득했다. 그 뒤 아내는 주로 온라인 매장에서 장을 봤다. 집 밖을 나서는 일이 점차 줄고 베란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아내까지 잃게 될까 두려웠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딸깍 다시 스위치를 켰을 때 작은 인디언 천막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아내를 향해 물었다. 아내가 젖은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퇴근길에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우리가 집을 산 가격보다 2천만 원 이상 떨어져 있었다. 부동산을 나와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연달아 두 대 피웠다. 결국 아파트 파는 걸 포기하고 아내에게 집이 계속 안 나가는 모양이라 둘러댔다. 물론 우리에겐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은 보험금 통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지만 아내도 나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식품이란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100%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는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햇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보낸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우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신입 교사가 실수한 건지 주소록을 갱신하지 않은 탓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붙였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액 상자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두 달 전 일이었다. 부엌 벽면에 밴 물은 웬만해서 잘 빠지지 않았다. 젖은 행주로 닦고 매직 블록으로 문지르고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 조심스레 두드려도 소용없었다. 행주질을 여러 번 한 곳은 비교적 옅어졌지만 얼룩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우둘두틀 종이만 더 해졌다. 어찌됐던 도배를 새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본가로 내려가고 얼마 뒤 아내와 대형마트에 갔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빈 카트에 손잡이를 손에 쥔 채 아내와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형광등과 건전지, 공구 따위를 파는 구역에 내려 여러 종류의 벽지가 쌓인 진열대 앞에 섰다. 선반 위로 일반 도배지와 셀프 도배지, 시트지와 한지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중 풀먹인 셀프 도배지를 한 롤 집어 설명서를 읽었다. 물에 5초만 담그면 끝. 도배가 쉽고 즐겁다. 도구가 필요 없다. 기존 벽지를 뜯을 필요가 없다는 문구가 보였다. 왠지 읽기만 해도 자신감이 드는 게 벌써 도배를 마친 기분이었다. 이거로 할까? 아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 문이 없는 거면 좋겠는데? 이만하면 깔끔하지 않나? 다른 건 없어? 이런 스타일은 싫잖아. 그렇지? 어. 그나마 이게 제일 단순한데 무늬도 자라 별로 티도 안 나고. 나중에 올까? 아내가 갑자기 내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해했다. 그냥 당신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벽지를 든 채 아내를 뻔히 바라봤다. 지금껏 인테리어에 관한한 혼자 모든 걸 결정해온 아내가 내게 판단을 넘기는 게 이상했다. 아내는 당장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불길한 기분이 들어 돌아보니 웬 젊은 여자가 한 손에 카트 손잡이를 쥔 채 벽지를 살피고 있었다. 카트 안에는 50개월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손엔 평소 영우가 즐겨 먹던 동물 모양 과자가 들려 있었다. 그 뒤 아내는 우리가 언제 마트에 간 적 있느냐는 듯 도배일을 싹 잊었다. 관심이 사라진 건지 의욕이 준 건지 알 수 없었다. 일찍 퇴근한 날이나 주말에 오늘 도배나 할까 물으면 매번 다음에 나중에라 답했다. 평소 개수대에 설거지거리를 절대 쌓아두는 법이 없는 사람의 태도치곤 이상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다 마친 뒤라도 그릇의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를 선호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좋다고. 그래야 뭐든 할 마음이 난다고 했다.
아내는 포도 한 송이를 씻을 때도 베이킹소다에 담갔다 수돗물에 여러 차례 헹궈냈다. 행주나 수건도 과산화수소인지 과탄산소다인지 모를 분말을 풀어 주기적으로 하얗게 살만했다. 그런 아내가 검붉은 액체로 사납게 물든 벽지를 마른 핏자국 마냥 점점 가뭇하게 변해가는 얼룩을 계속 방치해두고 있었다. 웬만한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도배는 당신이 도와줘야 한다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그러다 어느 땐 나 역시 피곤하고 귀찮아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자정 넘도록 거실에서 TV를 본 내게 까무룩 눈꺼풀이 내려와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까 고민하던 내게 아내가 도배를 하자 한 거였다. 미진아, 거기 좀 잡아줄래? 여기? 응. 아내가 줄자 끝을 바닥에 가만 눌렀다. 줄자 끝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바닥에 딱 붙지 않는 탓에 잘못하면 중간에 튕겨나갈 수 있었다. 도배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2, 3미터 부근에 연필로 작게 표시를 했다. 실제 치수보다 3cm쯤 여유를 두고서였다. 이런 게 몇 장 필요해? 3장. 그거면 돼? 충분해. 똑같은 크기의 벽지 3장을 거실 바닥에 펼쳤다. 단정한 미색 바탕에 흰 꽃이 자잘하게 돋은 벽지였다. 아내는 내가 고른 도배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지만 한편으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 먼저 올리브색 벽면 아래 놓인 4인용 식탁을 번쩍 들어 아내와 거실로 옮겼다. 아내가 만든 보조 의자 겸 수납함 하나만 남겨두고 벤치형 의자와 유아용 의자도 한쪽으로 치웠다. 그러곤 아내와 서로 마주서서 도배지 양 끝을 잡고 욕실로 향했다. 미지근한 물을 받은 욕조에 도배지를 담그고 풀이 붓길 기다렸다. 잠시 후 아내와 나는 도배지 끝을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부엌으로 이동했다. 물먹은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유리 나르듯 힘 조절을 잘해야 했다. 말 그대로 협동 작업이었다. 세로로 길게 세운 벽지 양 모서리를 잡고 까치발을 하자 종이 끝이 천장 몰딩에 닿았다. 내 품 안쪽 비인 공간에서 종이 아랫단을 잡은 아내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신랑 키 크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하지만 조금 쓸쓸해 보이는 웃음이기도 했다. 도배지를 벽면에 반쯤 붙이자 아내가 재빨리 뒤로 빠지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 도배지 아랫단을 벽면에 밀착시키고 싱크대 물기를 훔칠 때 쓰는 조그마한 유리닦이로 겉면을 쭉쭉 문질렀다. 도배용 소리 없어 적당한 기구를 찾다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유리닦이가 왕복 운동을 할 때마다 물에 부른 풀이 부엌 바닥으로 부두둑 떨어졌다. 사방에 풀냄새가 진동했다. 바닥엔 이미 신문지를 깔아둔 상태였다. 벽지를 꼼꼼하게 펴는 동안 아내는 물걸레로 바닥에 튄 풀을 부지런히 닦아냈다.
이윽고 도배지 한 장에 말끔하게 벽면을 채웠다. 아내와 잠시 뒤로 물러서서 정면을 바라봤다. 검붉은 얼룩이 지저분하게 번진 옆면에 비해 티없이 깨끗한 공간을 보니 왠지 모를 자긍심이 들었다. 형광등을 갈거나 하수구를 뚫었을 때 느낀 감정과 비슷한 거였다. 간단하네. 금방 끝나겠는데? 개수대에서 풀묻은 손을 대충 헹구고 아내와 두 번째 도배지를 맞들었다. 이제부턴 첫 번째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 될 터였다. 미지근한 물이 담긴 욕조에 도배지를 넣고 풀이 붓길 잠시 기다렸다. 그러자 자연스레 벌거벗은 영우의 작은 몸과 엉덩이에 난 푸르스름한 자국, 불룩 나온 배,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와 기분 좋은 냄새가 떠올랐다.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 창문 좀 열까? 아내가 개수대 앞 작은 창을 열었다. 조그맣고 네모난 틀 안으로 힘센 바람이 회오리쳐 들어왔다. 아내가 몸을 웅크렸다. 바람이 차네. 문 닫을까? 아니야. 잠깐 열어두지 뭐. 냄새도 좀 빼고. 그럴까? 그럼 여기 아래 좀 잡아줘. 벽지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아내를 바라봤다. 그새 도배 순서와 요령을 익힌 아내가 자연스레 내 안쪽으로 들어와 벽지 아랫단을 잡았다. 서고 앉는 것만 다를 뿐 나와 같은 자세였다. 11월이네. 무덤덤한 아내 말이 새삼 시렸다. 그러네. 곧 겨울잎을 꺼내야겠다. 새벽엔 좀 춥더라. 있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 같아. 그렇지. 여보. 혼자 일하느라 힘들지? 늘 하는 일인데. 내가 밥도 잘 못 챙겨주고. 자기나 잘 먹어. 여보. 우리 오늘 도배 끝나면 다음 주에 그 돈 헐자. 빚 갚아야지.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다. 겨우 참았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 잠을 설치다 혹 그 돈을 쓰자 하면 아내가 나를 괴물로 보지 않을까 뒤척인 날들이 떠올랐다. 응? 그렇게 하자. 애써 호흡을 가다듬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 유리닦이로 벽면을 꼼꼼히 문지르며 올룩볼룩 벽지가 뜬 자리를 반드시 폈다. 그러곤 속으로
오늘은 아내가 일어나는 날이구나. 이제 막 일어서려는 참이구나 생각했다. 그러니 오늘은 내게도 영우에게도 중요한 날이라고. 벽지든 두 팔에 새삼 힘이 실렸다. 유리닦이로 도배지를 훑으며 벽 중간쯤 내려오자 아내가 다시 내 등 뒤로 빠지며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줬다. 도배지가 얼추 자리를 잡자 아내가 물걸레와 마른 걸레를 이용해 종이 풀을 닦아냈다. 여기에 이사오고 참 좋았는데. 당신도 그랬어? 어. 우리가 살아본 데 중에 제일 좋았잖아. 그렇지? 그랬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았다. 어딘가 가까스로 도착한 느낌. 중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 바깥으로 튕겨진 것도 아니라는 거대한 안도가 밀려왔었다. 우리 분수에 이 정도면 멀리 온 거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고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영우가 떠난 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조용해진 이 집에서 아내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도배지를 들고 있자니 결국 그렇게 도착한 곳이 여기였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절벽처럼 가파른 이 벽 아래였나 하는 우리가 20년간 새빵을 부유하다 힘들게 뿌리 내린 곳이 비로소 정착했다고 안심한 곳이 허공이었구나 싶었다. 여보, 저기 종이 운 것 같은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괜찮아. 며칠 지나면 흡착될 거야. 저기는? 삐뚤어진 것 같은데? 어디? 벽면에서 몇 걸음 떨어져 도배지 무늬와 세로선을 살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졌어. 오, 그러네. 두 번째 도배지를 살짝 떼어 균형을 맞춘 뒤 제자리에 붙였다. 다행히 풀이 금방 마르지 않아 교정이 가능했다.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아내와 하나 남은 셀프 도배지를 들고 욕실로 이동했다. 한꺼번에 불린 뒤 한쪽에 개어놓을 걸 그랬다. 풀 마를까봐 그랬지. 잠깐만, 이것 좀 치우고. 아내가 벽에 붙은 수납함을 뒤로 빼냈다. 한쪽 면이 뻥 뚫린 사각함이었다. 우리는 그걸 영우 식탁 의자 옆에 두고 보조 의자 겸 수납함으로 썼다. 식탁을 거실로 옮길 때 같이 치울까 하다. 도배 중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있으면 사용하려 그대로 둔 거였다. 수납함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 뽀얀 먼지가 네모나게 드러났다. 아내가 걸레에 물을 적시는 동안 나는 두 번째 벽지 옆에 세 번째 종이를 포갰다. 물걸레질 하느라 들썩이는 아내 작은 등이 보였다. 나는 아내가 얼른 먼지를 훔쳐내고 내 안쪽으로 들어와 도배지 밑단을 잡아주길 바랐다. 그런데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꼼짝하지 않았다.
여보. 영호 엄마. 미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배지를 든 양손을 벽에서 떼지 못한 채 아내를 내려다봤다. 여기... 응? 여기... 영우가 못 써놨어. 뭐라고? 영우가 자기 이름 써놨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벽 아래를 가리켰다. 근데 다 못 썼어. 아내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직 성하고 이응하고 이응하고 아니 이응밖에 못 썼어. 아내가 끄끄 이상한 소리를 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우가 제 이름을 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따금 방바닥이나 스케치북에 그림도 글씨도 아닌 무언가를 구불구불 그려넣는 건 알았다. 그런데 제대로 앉거나 기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김자랑 이응을 썼다니. 대견에 머리통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영우의 새카만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자지고 부드러웠는지.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영우를 다시 안아보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엌 창문 사이로 11월 바람이 사납게 들어왔다. 기억나. 뭐가? 영호는 불을 보던 우리 아이 눈. 내 생일에 당신이 케이크 사왔잖아. 여기 식탁에서 같이 초에 불을 붙이고 그때 영우는 태어나서 촛불 처음 보는 거였는데 불을 무슨 엄청 신기한 사물 보듯 응시했잖아. 그날 내가 두 돌도 안 된 영우에게 장난으로 영우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영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말도 못하던 애가 잠시 고민하더니 갑자기 막 손뼉을 치더라고. 영우가 나한테 박수 쳐줬어. 태어났다고.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 마냥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쌓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 마냥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미색 바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하게 박힌 종이를 이고 서였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치 아내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진 조화처럼 보였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할 듯 우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흰 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멍하니 아내 말을 따라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곤 내가 아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봤다. 텅 빈 눈동자가 불 꺼진 형광등처럼 어두웠다. 아내는 한 손으로 영우가 직접 쓴, 아니 쓰다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우가 다다다다 뛰어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 안을 것 같았다. 토닥토닥.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엄마 등을 말없이 두드려줄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부엌 바닥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손에서 벽지를 놓을 수 없어. 그렇다고 놓지 않을 수도 없어. 두 팔을 든 채 벌서듯 서 있었다. 물먹은 풀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한파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